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 13 첫 카드로 호그 로얄 호그가 달려왔고 힐 스펠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하고 가운데 고블린 오두막을 설치합니다. 오른쪽에 헌터는 파이어볼로 정리합니다. 왼쪽으로 미니페카가 나왔습니다. 미니페카는 발키리로 가운데로 이도를 하겠습니다. 얼음골렘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고블린을 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타워 723까지 떨어지고 오른쪽에 매지가쳐 나왔습니다. 발키리는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방어가 됐고 매지가쳐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매지가쳐의 감전 써주고 지금 로얄호그가 다시 한번 넘어오고 있습니다. 로얄호그 방어됐고 양쪽 타워 비슷하게 2500 정도 데미지를 입었고 지진이 나왔습니다. 지진으로 고블린 오두막이 현재 깨진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통나무로 데미지를 입어서 바바리안이 모두 데미지를 입은 상태입니다. 지금 로얄 호그, 미니페카, 그리고 매지가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매지가쳐가 나왔고 왼쪽 타워 276 남은 타워와 매지가쳐를 함께 공격해줍니다. 왼쪽 남은 체력 26. 다시 한번 로얄 호그 보고 있고 오른쪽을 방어하는 동안 왼쪽으로 지금 로얄 호그 둘과 힐 마법이 와서 876까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얼음 골렘이 왼쪽으로 오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헌터가 나와서 발키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헌터 방어되면서 헌터가 마법사를 그대로 방어했고 미니페카가 자리를 건너왔습니다. 파이어볼로 매지가쳐와 왼쪽 타워를 깹니다. 로얄로그가 왼쪽으로 오면서 지진을 함께 써서 타워가 깨지는 1대1 상황까지 왔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오른쪽으로 호그라이더 뜹니다. 700, 300. 두 개의 타워 깨지고 1초 남았습니다. 로얄 호그를 둘둘씩 찢어서 보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방어하다 보면 한쪽의 방어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타워 데미지가 더 적은 쪽을 우선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